발가락이 이제 사이즈가 다른, 길이가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대체로는 네 번째 발가락이 제일 짧은 게 제일 흔하고, 첫 번째 발가락이 짧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네 번째가 다 짧기도 하고, 뭐 상대적으로 다 짧으면은 뭐다 똑같으니까 탄저층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한 발가락 내지 여러 발가락이 정상보다 작은 형태, 그런 걸 단지층이라고 하죠. 뭐 형태는 이제 유전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자한테 한 25배 남자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계 유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핀포인트 뮤테이션으로 그때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 가문에 줄줄이 줄줄이 다 있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크로모솜 염색체의 위치가 손가락, 발가락, 그거를 만들어내는 염색체 위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짧으면은 손가락도 좀 짧은 분도 있고, 손도 3개의 손가락만 작은 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짧아버리면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긴 하지만, 손에 있어서는 새끼 손가락만 조금 작으면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서 손에 대해서는 별로 치료는 하지 않고요. 주로 발에 있어서 이제 네 번째가 흔하고, 그렇게 되면 이 파라볼릭이라고 이 드러나는 게확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발가락이 하나가 짧고 두 개가 짧고 그러면은 나머지 두세 발가락이 그 체중의 로딩을 다 부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굳은살이 생기거나 20, 30대가 넘어가면은 아파지고 보행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져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치료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뭐 크게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고 많이 튀어나와서 신발 신을 때 걸리고 양말 신을 때도 걸리고 신발에 물러가지고 자꾸 염증도 생기고 살 사이사이에 염증도 냄새도 나고 염증도 생겨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펴주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얼라인먼트가 어긋나게 되면은 주변 발바닥 디디는데 굉장히 굳은살이나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면은 굳이 발가락 하나가 좀 짧다고 해서 기능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간혹 가다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그쪽 무릎이 아프거나 딴 데가 아프고 균형이 안 맞는다, 골반이 틀어졌다, 뭐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난 발가락이 하나 짧네,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내 무릎도 안 좋아지고 발목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돼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번째 발가락이 짧든 길든 뭐 이제 기능상 크게 체중을 들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한 예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좀뭐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잘린 분들도 굉장히 나머지 발가락으로도 잘 걷는 분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불균형이 깨지거나 그렇진 않는데, 단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도 사람 사람마다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걸 위해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바깥쪽에 커다란 쇠덩어리를 걸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늘려주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하루에 0.2mm 늘린다, 뭐 크게는 1mm까지도 늘려도 되고요, 뼈라는 게. 그러면서 진이 나오면서 천천히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박에 한 번에 이제 쭉 늘려가지고 바로 길이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늘려주는 게 좋긴 한데, 이제 한 번에 늘리게 되면은 좀그 좋지만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뼈를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뼈라는 건 주로 대부분 장골이라고 이쪽 골반뼈를 이만큼 떼가지고 거기에 사이즈에 맞춰서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어깨나 척추술, 뭐 무릎 수술할 때 뼈가 모자란다, 그럼 대부분 장골에서 뜯어서 거기서 이식을 해주고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정기, 쇠덩어리를 걸어서 하루에 0.2에서 1mm씩 쭉쭉쭉쭉 늘리다 보면은 그게 뼈 이식도 안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중간에 늘리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가 좀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힘줄이 자꾸 당겨서
암만 쇠로 크게 늘려도 잘안 돼서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쇠 덩어리를 이제 피부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게 이제 공포 영화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거를 몇 개월 차고 다니는 것도 이제 보통 한달 반, 두 달이면 성된다고는 하지만 4개월, 6개월 이상으로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뼈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수술하는 사람의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쇠를 걸어서 늘리는 방법은 이제는 안 하고 있고요. 한 번에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저께 이제 보통 어떤 환자분은 나이가 70, 60이 넘어서 그제서야 이제 소원을 이루겠다고 이제 사우나도 한번 못 가보시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사위를 보는데, 이제 사위 보는데 민망하다고 그제서야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 30, 40이 넘어서 애들이랑 수영장 가는데 본인은 큰 무리는 없으신데 아이가 너무 이제 엄마랑 같이 수영장 가는 거를 너무 꺼려 한다던가, 그래서 그제서야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일찍부터 다 발이 아프고 힘들어져서 또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그 날짜나 시간이나 뭐 이제 연령은 다양합니다. 대신 한 가지, 보통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처음 태어나서는 뼈라는 건잘 드러나진 않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 좀 오기 전에부터 이제 뼈가 빨리 자라는데, 한개 내지 두세 개 뼈만 안 자라고 나머지는 잘 자라니까 그제서야 눈에 띄고 어머님, 아버님의 이제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아채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선은 지켜보시고, 그게 그 당시에 어렸을 때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남자애라면은 중학교 2, 3학년 이후, 여자들, 애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멘스트레이션 시작된 이후에 어느 정도 뼈가 굳은 다음에 이제 성장이 끝난 후에 수술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술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예쁘게 맞춰놨는데 성장이 또 다른 뼈들이 잘 자라게 되면 또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할 바에는 웬만하면 한 번에 하는 게 낫고,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너무 좀 너무 부담되고 아이한테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다면은,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짧은 뼈를 늘려서 다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커가는 큰 뼈만, 거기에 성장판만 덜 자라게 해놓는 간단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더 자라서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좀 보기에 거북하지 않게만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늘려서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길이를 늘려주는 건 웬만하면은 이제 예쁘게 맞춰주는 게 답이고요. 근데 중족골이 짧은 경우 이것도 짧고, 손가락, 특히 발가락 길이도 짧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도 늘리고 발가락도 다 늘려서 다 맞춰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한쪽만 늘려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고, 물론 술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더 많이 늘려줄 수는 있는데, 이제 발을 디딜 때 체중을 크게 디디는 분이 중족골 부위래 가지고, 이쪽의 길이가 하나만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길이를 맞춰주겠다 하면은, 이게 늘어나면서 바닥이 걸을 때 백이거나 압력 포인트를 작용해서 그것이 또 아파져서 나중에 또한 수술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많이 늘릴 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사이즈를 수술방에서 이제 투시기 하에서 잘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됩니다. 이제 수술이란 게 이제 며칠 입원도 해야 되고 상처 관리도 하고 보행 불편도 당분간 한달한달반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다 수술하기를 바라시는데, 양쪽을 하던 여러 쪽을 하던 이제 수술을 한 번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술 후에 바로 이제 조금씩 디디고 한쪽 발이 멀쩡하면은 사회생활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양쪽을 욕심을 내서 빨리 이번에 끝내겠다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1, 2주 있다가 또 별로 안 아파지면은 막 쓰게 되면서 양쪽을 디디게 되면 체중을 디딜 때 조금 위급 상황이나 급한 상황에서 컨트롤이 힘들어지면서 그 수술한 부위가 무너지거나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으로 정말 이번에 한 번에 다 끝내야 되고 이번밖에 없어, 일생에 하루밖에 없어, 이번밖에 없다면은 양쪽을 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웬만하면은 한쪽씩,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쪽 이번 방학 때 하고 반대쪽은 다음 방학 때 하는 거, 뭐 그런 스케줄로 하기도 하고요. 한쪽 수술하고 이제 1년 정도 있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보통 한 달, 한 달 반 정도면 한쪽으로 꽤 디딜만 하니까 한쪽 수술하고 한 달 이후에 반대쪽을 해서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게 좋은 스케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뼈를 건드려 놓으면 뼈라는 게 이제 다쳐서 부러지든 수술해서 부러지든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보행을 하게 되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돼서요. 한 달 반 내외로는 이제 많이 세게 걷고 뒤꿈치로 살살 걸을 수 있지만 뛰어다니거나 뭐 그러실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빠르신 분들은 감각이 빨리 돌아오고 그러신 분들은 빨리 걷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그랬고 좀 겁도 내셔서 두 달, 석 달까지도 조금 천천히 걷고 잘 못 걸으신 분도 있지만 대개 90%에서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잘 걷게 됩니다. 또 잘 걷는다는 게 직업이나 본인 상태에 따라서 잘 걷는다는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잘 쓰고 잘 걷는다는 게 20cm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고 뮤지컬 배우를 노래도 불러야 되는 직업이라면은 아주 많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원래 짧았던 발가락이 기능상 많이 움직이는 발가락은 아니었지만 길게 늘려놔도 그 기능이 돌아와서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수술하게 되면 그 발가락은 조금 들 올라가거나 들 내려가는 조금 뻣뻣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활동력이 강하거나 아주 높은 신발, 좁은 신발을 신으셔야 되는 직업군에서는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어떤 발 수술을 하던 발목을 하던 하지 쪽 수술하고 나서 바로 퇴원하실 때 운전하시는 걸 권할 수는 없고요. 뭐 아주 응급 상황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조금 간단히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된다는 거는 김수를 했건 뭐 했건 만약에 수는 없겠지만 이제 웬만하면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라도 나거나 다툼이라도 생기시면 상당히 불리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단지증 수술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수술을 하던 이제 퇴원하실 때 운전은 가급적 삼가 주셔야 합니다. 대체 이제 뼈를 방향을 바꿔놓고 이제 뼈의 형태나를 바꿔놓는 수술에 있어서는 그거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내고정 아주 얇은 아주 특수하게 제작한 판이 들어가거나 스크류 조그만 나사 못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다리의 방향도 바꿔놓기도 하고 발도 바꿔놓고 발목도 바꿔놓는데, 그런 내고정물이 옛날에는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 녹도 쓸고 조금 나쁜 물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건강에도 해롭지 않을까 해서 100% 다 빼는 걸 권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나쁜 물질이 나오거나 아주 소재 그렇지 않고요. 아주 소재가 안정돼서 굉장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발이란 게 굉장히 많이 쓰다 보면, 그리고 발에 자극이 되지 않게 해서 발에는 아주 얇은 플레이트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이제 망가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부러지면서 서로 걸리면서 뼈가루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곧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발가락이 한번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뻣뻣한 게 남게 되거나 이제 주변 발가락의 균형을 맞추다가 이게 발가락이 자리를 못 잡고 조금 다른 발가락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가락이 밀어서 형태를 자기가 자리를 못 잡는다면
그런 거를 살짝 튜닝하면서 고치면서 이제 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열에 한 8, 9분은 빼게 되고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제 굳이 뭐 바쁘고 해서 안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증은 여러 가지 뭐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육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고 발바닥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제한을 가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잘 치료해서 사회로 복귀하고 여러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발이라고 양말 속에 숨기고 사시지 마시고 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타입의 단지증인데요. 네 번째 발가락이 짧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나 첫 번째는 여기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바람에 나무 쓰러지듯이 이렇게 훅 윈드 블론 디포미티라고 쓰러지게 되고 이놈은 이제 자꾸 요 사이사이 피부나 문제를 일으키고 발바닥에도 뭐 아플 수 있고 그런데 자 요런 발가락을 늘려놓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밀게 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잠깐 튜닝을 해서 여기까지도 잘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되죠.